세 분은 지금 무슨 뭐좀 감기 아무튼 조금 걸리신 것 같은데 네. 네, 조심하시고 네. 그 이렇게 제가 자켓 사진 지금 보니까 오 네. 이게 몸매가 되게 좋으신데 아, 아 저희 대본에 친구 포토샵이 있었어요. 아니 대본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아,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몇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이상한 의성어를 감탄사를 지금 연발을 했습니다. 몸매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네, 요거 물어보려고. 네. 저희가 사실은 따로 다니는 헬스장도 없고요. 네. 저희가 데뷔 이래 몸매 관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솔직히 여성 그룹 치고는 정말 좀 어려운 노래를 하는 그룹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노래가 어렵다 보니까 자연스레 복근이 생겨요. 예, 네, 횡격막이 늘어나면서 저는 이제 없는, 저는 복근이 있거든요. 그냥 조금만 밥을 굶어도 금방 생기고 조금만 윗몸 일으키기를 해도 생기는 게 네. 배심이 되게 많이 길렀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침엔 있고 저녁엔 없었어요. 제가 그래요, 저도. 왕자가. 저도 그런데. 실제로. 네, 네. 네, 맞아요. 그리고 원체 이제 막내는 원체 그냥 몸무게가 너무 자꾸 체중이 전혀 안 나가고요. 그 미스티 언니는 정말 다리가 너무너무 예뻐요. 원래. 근데 또 살 뺀다고 또 노력하신 것도 아닌데 노래 연습하다 보니까 또 빠진 거고 저는 계속 진화됐고요. 아 진화를 하시네요. 언니가 점점 키도 크고 네, 키가 컸어요. 제가 데뷔 6년 차에 키가 3cm가 컸어요. 21살 때부터. 완전 부러운 그룹이네요. 계속 듣고 있는데 네. 막 복근 막 생기고 막 키 크고 여자가 복근 생긴 게 저는 되게 스트레스였는데 아니, 저는 약간 이제 좀 개인적인 취향으로 네. 말로 그 호리호리 하신 분보다 약간 그러니까 근육이 있는 제가 그건 안타깝다. 저희가 연애 프로그램이 아니죠. 라디오는 그냥 진행을 일단 해야 돼요. 근육을 어떻게 좀 만들어 볼까요? 대표님부터. 아, 선배님 감사합니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 세 분을 네. 이렇게 보니까 네. 제가 이제 그 우리 그, 막내. 네. 네. 막내는 항상 좀 이렇게 언니들 얘기 잘 지금 대답해주고 뭐 시키는 거 잘할 것 같고 좀 약간 그럼요. 그런. 당연하죠. 네. 방송 네. 끝나고 아, 다 때문에 죽는 줄 알았는데. 이런 거 아니잖아요. 아, 아니죠. 아니죠. 네, 정말 착해요. 진짜 착해요. 우리 시안 씨. 네. 그리고 희영 씨가 약간 좀 뭐랄까. 지금은 감기 걸리셨지만, 이렇게 좀, 말씀도 좀 잘하시고, 되게 좀 털털하신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 미스티 씨는 이제 어떤 책임감과, 리더십과, 약간 한마디씩 툭툭 하는 게 좀 대박이 한번 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그런 저는 감을 지금 갖고 있는데 예. 어때요? 실제로 가장 이렇게 좀 뭘까 분위기 그러니까 분위기 메이커? 뭐 요런 분위기 메이커라고 하면 이제 우리 멤버 중에서 말을 네,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 아. 저희는 멤버보다는 이제 그 코리의 아, 스타일리스트 분께서 네. 굉장히 귀여운 친구가 한 명 있는데 늘 무표정해요. 그러다가 이제 밥 때 되면 이렇게 해말 가지고 아 밥 먹을 때 네 밥을, 굉장히 귀여운 친구가 한 명 있어요. 밥을 안 주면 예 네, 몰래 꼬집어요. 옷가락 길 때 아. 밥 달라고 화가 나 있어요. 예 네. 되게 귀여운 친구는 네. 그러니까 솔직히 저희 분위기 메이커는 제가 봤을 때는 미스티 언니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나 막내가 나 좀 말이 없어요. 근데 저도 좀 털털하셨다고 하셨는데 털털한데 저는 말이 없고 막내는 내성적이면서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언니는 내성적인데 우선 애교가 많고 말이 많거든요. 아, 전 내성적이지는 않은데. 아니요, 제가 봤을 땐 되게 이렇게 좀 소심하신 게 있고 내성적이에요. 나가서 싸우시고. 그런가요? 일단 방송하겠습니다. 아, 여튼 네. 분위기가 아무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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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네, 네. 이거 괜히 물어봤네요. 제가 잘 마무리 시키려고 했는데 안 됐네요. 잘하셨어요. 네. 네. 이제 그 이제 이번 주 일요일이 이제 설이잖아요, 그죠? 네. 네. 어떻게 다들 집은 어디세요? 서울이세요? 저는 서울이고요. 네. 저도 저희, 서울이고 네, 저희도 지금 부모님 계신 곳도 다 네, 서울. 네, 큰 네. 집이에요. 아, 저는 집이 원래 이제 인천이고요. 저만 따로 이제 잠실 쪽에 나와서 살고 그러면 있습니다. 인천 가시겠네요. 그렇겠죠? 예. 예. 두 분은 서울에 계시고. 네, 집에서 설날 특집 프로그램 보면서. 어? 예, 네. 저도요. 부대에서, 예, 영화 아, 5개 보려고요. 부대에서요?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이렇게. 아.
다섯 개 보겠습니다. 아, 참 부럽네요. 이 설날 참 뭔가 이렇게 어머니랑 같이 음식도 만들고 네, 예, 네. 제사 준비하고 예, 그런 것 친척들도 만나고 네. 맞아요. 설날이면 세배 하잖아요, 또. 그렇죠. 지금 네. 저희가 이 나이에 세배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온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네. 그 시현 씨는 세뱃돈을 받아도 되고. 아 정말요? 예, 미스티 씨는 줘야 되는 거 줘야죠, 조카들한테. 예. 희영 씨 애매하네요. 언니 알아서 하세요. 너무 애매해요. 저 같은 경우도 언제부터가 제가 세뱃돈을 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예. 그리. 그때가 몇 살 때였는지는 기억이. 작년에. 예. 아. 저도 외국에 한 3년 반 있었어요. 그래서 아. 그때 신경 안 쓰다가. 네. 작년 초에 이제 간만에 친척들 다 저희도 큰 집이라서 다 모였는데 그 참 예 별로 이렇게 달갑지 않은 그런 생각 좀 들었었죠. 그렇구나. 그래요. 자, 그 팬 여러분들이 가장 그 궁금해하는 게 네. 남자친구가 있는지 뭐 이런 거랑 이상형에 대한 거거든요. 예. 네. 다섯 글자로 좀 뜬금없이 또 그냥 다섯 글자로 이상형을 좀 설명해 준다면 예를 들면 뭐 왕자 복근남 뭐 이런 거 예, 다섯 글자로 네. 미스티 씨는 저는 자상한 남자 자상한 남자 네. 자상한 남자 네 되게 진부한 대답인 것 같긴 하지만 뭐 사실이니까요. 그게 제일 좋죠. 네.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희영 씨는요. 애교가 많은 애교가 많은 여자 남자겠죠? 애교가 네. 많은 아 그러네요. 많은. 애교 많은 남 애교짱 남자 애교짱 남자 네. 애교 애교. 자 그리고 시현 씨 저는 섹시 눈빛 남 섹시 눈빛 남 네. 갑자기 저 눈에 힘이 들어가요. 그렇군요. 네. 세 분 다 스타일이 좀 틀리시니까 남자 갖고 싸울 수는 없겠네요. 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맞아요. 취향이 너무 틀려요. 다 달라요. 네. 그렇군요. 네. 그 아무튼 그 이 세 분이 이게 참 뭔가 비슷해 보이면서도 다른 매력이 분명히 또 있으신 것 같고 아무튼 뭐 재밌네요. 오늘 참 재밌는 네.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자 노래 듣고 다시 올게요. 사랑이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네요. 사랑이 그렇습니다. 이 노래 듣고 다시 올게요.